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빈소를 꾸리게 됐어요. 모두 침울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저녁쯤 내년에 졸업인 조카 녀석 회사에서 입사 동료 두 명이 문상을 왔습니다. 아직 학생 티가 남아있는 풋풋한 청년들이라 남의 아들이라도 대견할 정도로 보기 좋더군요. 근데 아직 어려서인지 상갓집도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청년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올라와 향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향로에 켜져 있는 향에 갖다 대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꽂혀 있는 향에다가 거기다 불을 붙이려고. 네. 너무 애를 쓰고 있어서 보다 못한 올케 언니가 귀에 대고 촛불에 불을 붙이세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니 가까스로 불을 붙여 향로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향을 손으로 살짝 저어서 불꽃을 꺼야 되는데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흔들어가지고 그냥 놔둬도 꺼지는데. 네, 그걸 부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네, 있죠. 근데 이분들이 불었나 봐요. 아. 네, 이분들 불꽃이 크게 일자 당황한 청년은 그냥 그만 입으로 하고 세게 불어버렸어요. 그러자 향로에 있던 제가 청년 둘의 얼굴은 물론 머리까지 다 뒤집어 써서 마치 위장 화장을 한 군인 같았고. 오, 그렇게나 막. 예. 아, 화로에다 그냥 불어버렸고. 예, 아이고야. 화로에다 이렇게 한 채로 불어버렸고. 대고 불었나. 허공에서 한 게. 예, 그런 거죠. 제대 주변은 온통 제가 날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대충 수습을 했죠. 그 뒤 두 청년은 긴장하긴 했지만 고인에게 두 번 절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요. 다음 또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상주와 맞절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서 맞절한다는 소리는 듣고 왔는지 갑자기 두 청년이 서로 얼굴을 살짝 마주두고 지들끼리 맞절을 하는 거였어. 저희들 앞에서요. 모든 식구들이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이게 뭐야, 웬 맞절이에요 둘이. 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저 또한 꾹 참았죠. 그래도 청년 둘이 민망해할까봐 올케 언니가 둘이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한 번 더 하세요 하면서 등을 두드려줬죠. 그제야 청년들은 아, 네 하더니 맞절을 했고 그것도 두 번 하려는 걸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한 번만 받았습니다. 황당한 청년들은 육개장에 공깃밥 두 그릇을 싹싹 비우더니 그렇게 떠났어요. 청년들 좀 황당하긴 했지만 와줘서 고마웠어. 장례식장 경험이 없으면 좀 당황스럽죠. 근데 에이. 이게 경험도 좀 많아야 자연스럽게 그렇죠. 좀 편안하게 하는데 사실 조사가 젊은 나이에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으니까. 아마 20대 처음 경험이 대부분 20대 초중반 정도 시작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뭐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렀지만 뭐 혼자 제가 상주였기 때문에 네. 웃지 못할 뭐 여러 예, 손님들 많이 봤었습니다. 예. 6만 원이요? 저도요. 저는 7만 원이요. 6만 원입니다.